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지친 대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목은 세 가지의 대상으로 구분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존 뉴턴이라고 하는 찬송시를 많이 쓴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신앙 훈련을 받아서 경건하게 믿음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가 신앙을 저버리고 엉망진창이 그러한 생활을 했습니다. 뉴턴은 이제 아버지를 따라서 배를 탔는데, 뱃사람이 된 후로는 세상에서 멋진 일만 배우고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는 뉴턴이 방탕하고 그 못된 짓만 하는 것을 보고는 크게 낙심을 하고 실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를 내쫓아버렸습니다. 그 뉴턴의 성격이 고쳐진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욱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존 뉴턴은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귀한 일꾼, 그리고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이제 일생을 주례에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이제 82살까지 이제 살았는데, 그가 세상 떠날 때까지 그가 주례를 했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아주 엉망진창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연로해진 다음에는 이제 그가 기억이 희미해지고 정신이 좀 혼미해진 상태에서 설교할 때, 그는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면서 설교에 애를 먹고 쩔쩔매는 그러한 이제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뉴턴 목사님이 이제 세상을 하직하게 얼마나 남자같지 않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하면 세 가지 놀라운 일을 이제 보게 되는데, 하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또두 번째는 분명히 천국에 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놀라운 그런 일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육체로 살다가 회개하고, 그리고 영으로 살다가 일생을 마친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존 뉴턴이 어떻게 해서 그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꾼으로 일하게 되었나 하는 존 뉴턴의 회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존 뉴턴은요, 깡패 두목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부하가 자기 밑에 2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술을 엄청나게 마시는 그런 사람이었고, 폭력을 일삼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노예 장사, 인신매매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번 그가 영국 런던에 갔다가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장난삼아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있는 교회당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뉴턴은 예가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심코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세상에 그는 무서울 것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숙연해지면서 그가 어느새 눈에서 눈물이 시작했고, 그리고 펑펑 이제 흐느껴 울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들은 설교는 어떤 설교 내용이냐 하면, 바로 아버지 앞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설교 말씀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가 되고 그 말씀이 그 심령에 딱 부딪혀서 성령께서 그를 회심하게 하고 회개하고 하고 펑펑 울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는 그 속에 주신 그 하나님을 넓게 갖고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다고 그럽니다. 바로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는 그러한 체험을 그 자리에서 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기로 작정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즐겨 부르는 유명한 찬송을 많이 이렇게 작사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곡 하나를 지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 또는 오만한 자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들 산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다시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이제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영으로 산 사람은 바로 새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이고 말씀으로 산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또한 영으로 사는 사람은 몸에 기를 주고 혼을 영에 굴복시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혼만 굴복시키니까 아니요, 육신도 바로 영의 능력으로 굴복시켜서 영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영으로 사는 사람들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으로 오늘 다스리며 믿음으로 사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인도를 받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영으로 살지 맙시다. 혼을 따라 살지 말고 오직 영으로 살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영의 생활을 하도록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십니다.